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어깨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랫풀다운이나 약간 등 운동을 먼저 선행을 해줍니다. 등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등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랫풀다운을 좀 많이 해주는데, 왜냐면 우리가 보통 프레스 동작을 하면 이런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확하게 역동작이 바로 랫풀다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랫풀다운을 하면서 등 근육에 약간의 긴장감도 주고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어깨 부상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레스, 특히 머리 위로 있는 프레스를 하기 전에는 등 운동을 먼저 선행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등 느낌이 훨씬 잘 잡혀 있어가지고 프레스를 하는데 안정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랫풀다운을 가볍게 선행을 해줬고요. 가볍게 보통 한 3세트 정도, 10개 정도, 무거운 무게를 하지 않고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좀 천천히 가져가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행을 해서 랫풀다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메인으로 오버헤드 프레스에 들어가는데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서서 하는 걸 무조건 좋아해요. 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어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잡혀 있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벼울 때는 조금 템포를 천천히 올리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템포를 가져가려고 노력해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무게를 위한 오버헤드 프레스와 그 다음에 근비대를 위한 오버헤드 프레스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근비대를 위해서 할 때는 바벨을 일부러 다 안 내려요. 바벨을 다 내리게 되면 어깨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아서 바벨을 한 턱선 정도에서 멈춰줍니다.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올리고 다시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를 반복하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고 무거운 무게를 올릴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빠르게 올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인 오버헤드 프레스를 했고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목표 무게를 하나 정해놓고 한 5세트를 스트레이트 세트로 가져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운동은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했는데,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할 때는 일단 무게를 저는 많이 다루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빈봉으로 하되, 대신에 이제 빈봉으로 하는 만큼 한 세트를 횟수를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한 세트를 조금 퀄리티를 되게 높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조금 지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꾹꾹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하면서 집중해서 꾹꾹꾹 짜주는 느낌을 가져가다 보면 펌핑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는 횟수를 한 20개에서 전 많게는 30개까지도 가져갑니다. 20개에서 30개까지 가져가면서 한 5세트 정도 진행해주고 있고, 이렇게 보통 프레스 계열을 두 가지로 가져가요. 프레스 계열을 두 가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가져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깨 측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깨 측면이 약점인 부위라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소한 10세트 정도는 가져가는 편이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가져갈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동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저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겁게도 해보고 가볍게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일단 반동을 안 쓰는 게 주둔근에 자극을 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리는 무조건 땅에 박아둔 채로, 그 다음에 광배근을 살짝 펼친 상태에서, 어깨가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를 그냥 들어올려요. 그냥 뭐 등을 쓰거나 상체를 쓰거나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딱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여기를 꽉꽉꽉 짜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예전에는 막 사레레를 막 20kg도 들고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kg도 들고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레레를 진행하고, 보통 한 세트에 그래도 한 20개 정도를 가져가려고 노력해요. 사레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중량을 다루는 운동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 좀 횟수를 많이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레레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게로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가져가고 한 10세트까지 가져가는 편입니다. 어깨 측면을 많이 보완하고 싶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최대한 좀 과부하를 걸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어깨 후면 리어 델트 플라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판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어깨 후면을 할 때는 고중량을 사용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원판을 잡고, 첫 번째는 손을 보시면 이렇게 끝을 벌려서 이런 식으로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쳐주게 되면 어깨에 조금 뾰족한 부분이 많이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10개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다시 안으로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조금 어깨에 좀 전반적인, 어깨 후면에 전반적인 자극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를 하는데, 또 리어 델트 플라이를 할 때 주의점은 어깨를 후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견갑을 후인시켜 놓고 하면
등 중상부 승모근이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전인을 시켜놓고 뽑아놓고 여기서 가동 범위를 가져가다 보면 어깨 후면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수축시키면 또 등 중상부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너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이 어깨 후면이 최대 수축하는 지점까지만 꽉꽉꽉꽉 짜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꽉꽉꽉 짜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어깨 후면을 사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해요. 어깨 운동하는 날에도 하지만 보통 가슴 운동을 하는 날에 그냥 어깨 후면 같은 걸 해주면 조금 뭔가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어깨 후면을 빈도수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빈도수를 높게 가져가는 대신에 한 번 운동할 때 한 5세트 정도로만 너무 많은 세트 수를 가져가진 않고 그냥 일주일 토탈로 봤을 때는 한 20세트 정도 가져가는 선으로 운동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어깨 운동을 했고요. 제가 사실 예전에는 어깨 운동을 좀 많이 소홀히 했던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파워리프팅, 무게 드는 측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버헤드 프레스 자체도 무게를 위해서 그냥 조금 반동 같은 걸 쓰면서 무게를 많이 드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디빌딩 목적으로 어깨 운동에 볼륨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하는 날을 하루 따로 빼서 이렇게 프레스 두 개, 그 다음에 레이즈 하나, 후면 레이즈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깨 운동을 조금 그냥 하루 빼서 3분할 하신다고 뭐 가슴하는 날이나 등 운동하는 날에만 넣지 마시고 하루 따로 빼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어깨를 만약에 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슴 운동하는 날에도 어깨 하고 등 운동하는 날에도 어깨 운동하고 이러면서 조금 빈도수를 늘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한 욕심을 많이 버리고 최대한 천천히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면서 근육을 꼭꼭 쥐어 짜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많이 진행하니까 어깨가 조금 많이 그래도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어깨 운동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부분, 또 궁금한 운동 방법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십시오.